7살 김자입니다. 지금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빠와 함께 유치원에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원이 바지 입었네? 처음 가서 신나게 놀려면 바지가 편하거든요. 전 유치원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빠 빨리 가요. 아빠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빠이. 다 왔어요. 여기가 제가 다니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도착도 처음 하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열이 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제 신발을 신발장에 바르게 정리해요. 이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 물건은 혼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반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지원이 왔어? 안녕. 얘들아, 안녕. 그럼 그저께를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이건 어제 저희가 만든 구슬길이에요. 재활용품으로 멋진 구슬길을 만들었답니다. 오늘은 아래에 있는 계란판 중 제가 원한 색깔 계란판을 넣는 게임을 할 거예요. 구슬길 놀이는 정말 신나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구르다가 떼구르르 굴러서 저쪽으로 떨어져요. 자, 한번 굴려볼까요? 나는 노란색으로 가고 싶어요. 우와! 노란색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도 재밌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면 더 재밌어요. 고무줄이나 레고로도 꾸불꾸불 구슬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어떤 구슬길은 소리도 내요. 이렇게 위에서 굴려보면 우와! 악견주 같죠? 우리가 구슬놀이 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바깥놀이 시간이에요. 어? 저희 친구들이 구슬치기를 하네요. 현우야, 나도 할래! 아! 교실에서 하던 구슬놀이는 놀이에서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전사로가 있는 미끄럼틀 위에서 구슬을 날아가요. 선생님이 숨겨놓은 구슬을 찾는 것도 신나요. 노래놀이도 하고 거미도 관찰해요. 꽃이 활짝 피었죠. 호박은 호박전을 해서 간식으로 먹었어요. 저는 바깥놀이 시간이 즐거워요. 손을 깨끗이 씻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해요. 오늘의 점심은 비빔밥! 싫어하는 나물도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잘해요. 차례대로 음식을 받고 먹은 후 뒷정리도 알아서 하고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누가 얘기해볼까요? 구슬길 놀이가 재밌었어요. 제 구슬이 노란색 계란판으로 가길 원했는데 노란색으로 갔어요. 필요한 제안풀 가지고 와서 길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집에서도 구슬길 만들어서 놀 거예요. 나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지원이의 유치원 생활 어떠셨어요?
엄마는 제가 유치원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엄마! 지원아! 이상 지원이의 브이로그를 마칩니다.